여기 깨어났다고요? 다행이다. 이제 우린 10을 얻은 거야. 완벽 중에 완벽을. 내가 숫자 암호의 비밀을 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분명 같이 기뻐하겠지? 내가 해냈어, 버틴! 진리의 눈부신 빛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내가 증명했다고! 약간의 시간과 교류, 그리고 빛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 대지로 가져와 모두를 비춰줄 수 있어! 그건 그리 멀리 있지 않고 닿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소피아도 분명 곧 돌아오겠지? 소피아도 너의 성과에 기뻐할 거야, 37. 어? 210과 888은 6을 맞이하러 간 건가? 별로 기뻐 보이지 않네. 우리의 헤르메스의 별이 앞에 이론의 숫자 암호를 풀고 유출을 넘길 방법을 찾았어.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녀를 위해 기뻐해야지. 그런데 넌 여전히 차분하군. 그녀가 성공하든 말든 다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가? 유출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주문은 시고한 규칙의 혼돈에 비하자면 가장 지엽적인 응용 문제일 뿐. 근원의 모순을 건드리지 않고 신앙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도 없지. 헤일이 이미 이 섬을 무너뜨렸어. 아주 작은 기적과 잠깐의 불빛으로는 바다에서 침몰될 운명인 배를 구해낼 수 없지. 하지만 참 의외야. 그 애가 그런 실질적인 질문을 하다니. 현상 세계의 부스러기가 그 애까지 바꿔놓았나 보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애처럼 허무 같은 걸 무시할 만한 의지와 결심 같은 게 없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널 조롱하는 중이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우리의 위대하고 완벽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아페이론 학파의 수장이 완벽한 허무주의자라는 걸. 넌 진리의 경외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4년이나 숨겨온 거야. 너는 단 한 번도 우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 적이 없어. 진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 아마 난 그 영원 불변한 숫자를 해석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여기 사람들을 알아. 그럼 넌 뭘 어쩌고 싶은 거지? 진리가 그저 허무에 불과하니 아예 우리의 모든 교리와 지혜, 계승을 버리고 복수하듯 어둠 속으로 걸어갈 건가? 진리가 없다면 모든 것은 수사다. 이거야? 하! 운명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존재는 지혜롭다는 걸 인정해야 해. 구제불능의 회의론자와 아무 입장 없는 허무주의자. 그들만이 이 요동치는 배에서 그 관중석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도 모르지.
아쉽네. 원래라면 지금 한창 포도주를 담글 차린데. 여기 있었구나. 888이 그러는데 유출이 오기 전에 모든 죽은 자와 산자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 거래. 육도 올 거지? 37.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기억해? 응? 시련의 장소에서 했던 그 얘기? 시련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일단 내 초대에 응할지 대답부터. 안돼, 저들이 축제를 연 장소는 유출 면역 안전구역 밖이야. 내가 산 꼭대기에 더 가까운 풀밭에서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야. 내가 몇 번이나 검사해봤어. 소수점 하나도 누락되지 않았는데. 분명 888이 실수한 거야. 가서 말해줘야 해. 37. 경계 밖에서 지혜만 추구하는 것과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 고통받는 것. 둘 중에 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뒀니? 그러니까 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네, 연구 과정에서 주신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연구센터에서 이례적으로 당신과 성과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건 가장 새로운 주문 해독의 최종 결실입니다. 다른 마도학자의 협조로 부작용을 피할 방법을 찾는 데 성공하고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듭의 주문 유효성은 일반 마도학자와 인간의 몸으로 검증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부작용 연구를 마친 지 얼마 안 됐고 그 준비 재료와 주문 구조도 너무 복잡해서 현재로선 원거리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폭풍우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실험 장치도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매듭 자체는 주문과 동등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시전 조건을 충족한다거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카카니아 씨. 당신에겐 우리의 최종 결과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마도학자만 사용 가능한 주문과 달리 매듭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네요. 반가운 소식을 두 가지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첫째, 저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험 결과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49%였습니다. 둘째, 폭풍우가 가까워질수록 유출된 영성이 점차 많아져 주문 시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여전히 극히 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낮은 확률도 수많은 기준수를 곱하면 1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빈의 이 매듭을 퍼뜨릴게요. 마더학제든 인간이든 마자르인이든 독일인이든 행상과 심부름꾼이든 귀족 신사든 모두 저의 동포니까요. 그들 모두 살아갈 기회를 누려야 해요. 루시 씨, 방금 하신 행동은 재단의 의사결정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나온 매듭은 대규모 실험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빈에서 면역 주문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면 새로운 사망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동시에 적에게 기밀이 누설될 위험도 있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군요. 당신의 행위는 인류 평화 안전 이사회와 성 파블로프 재단, 라플라스 연구센터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확실히 좀 무모하긴 하지. 하지만 내가 약속했어. 최종 연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건 언약이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언약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군.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비범한 인물이자 이단자로 태어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또 방황했죠. 결국 우리는 무규정과 혼란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함께 계명의 모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생각의 정화 속에서 우리는 원한과 광기 그리고 선망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조화의 척도를 찾아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현상 세계의 부스러기처럼 잘못된 역사의 먼지, 밀물이 빠져나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초월적인 왕국의 꿈은 이미 깨졌고 지구의 규칙도 허무로 변했죠. 고고한 삶을 지탱하던 기반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갈등으로 가득한 부서진 세계에서의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의 수레바퀴에 빠져 끝없이 돌고 긴 역사의 끝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진리에 다가갈 또 다른 길이 남아있습니다. 야만과 격정의 그 평탄한 길, 절도와 절제로 가려진 그 길, 모든 개체를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부수어 세계의 본질로 장렬히 되돌아가는 그 길 말입니다. 유출로 들어가 몸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났네. 127, 가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전부 찾아. 그리고 이 종이를 갖고 광장으로 가서 거기 적힌 순서대로 읽으라고 해.
전신국이나 잡지사, 신문사에 가서 인쇄기를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걸 퍼뜨려야 해.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아. 난 지금 레오폴트 슈타트로 가서 골동품을 파는 그라쿠스 형제를 찾으러 갈 거야. 그들이 버려진 군용 열기구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다들 도망가느라 바쁜데. 나도 그 미친놈들에게 더 물들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매듭 강좌예요? 세계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참 한가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긴 경고에 이 많은 글자를 누가 다 읽어요? 그들은 다 읽을 거야. 이게 살아남을 방법이니까. 이건 효과가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야. 그저 도박을 해보는 것뿐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 어느 판에 걸어볼지 선택할 권리는 있어야 하니까. 제발 일리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번 한 번만. 알았어요. 이게 진짜면 제가 나중에 커피 살게요, 굴라라 선생님.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다들 떠나려는 거야? 내가 분명 진리를 얻었는데, 증명을 마치고 앞에 이론의 암호까지 풀었는데, 왜 저들을 막지 않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르타 씨. 당신도 저들과 함께 하실 건가요? 저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르타 씨,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 운명이 우리보다 자신의 운명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